샬롬. 샬롬. 참 좋은 날입니다. 이제 긴 그 겨울은 끝나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영상의 날씨가 됐고 앞으로 가끔 꽃샘추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이제 영하 지난 1월 2월 겪었던 섭씨로 영하 10도 20도 되는 그런 날씨는 이제 아마 드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은 움츠렸던 마음을 활짝 피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온 교회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왔던 두 번째 언급했던 서머나 교회는 아주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에 가까운 도시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도 아름답지만 이 항구 도시 서머나 교회는 아시아로도 유럽으로 가는 관문에서 동방의 문지기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유럽으로 가는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또 다른 그 에베소 교회가 그 종교적이고 열심을 갖던 에베소 교회가 쇠퇴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또 더욱더 관심을 가졌던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이 예시했던 일곱 개 주에서 칭찬받았던 교회입니다. 시험의 때, 환란의 때를 잘 이겨내고 생명의 멸두과를 받기로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환란의 때, 어려움의 때가 있다면 우리가 오늘 주장하는 그리고 앞으로 증거할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처럼 이 환란의 때를 잘 이겨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계시록 2장 7절 말씀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마음이 힘들거나 환경이 힘들다고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지금 학업이나 연구나 가정 또는 건강 또는 말할 수 없는 물질이나 주변 환경에 쓰러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아멘. 아멘. 어젯밤에 한 청년하고 밤 12시쯤에 전화가 와서 짧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 청년의 얘기가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입장으로 자신의 삶이 굉장히 힘듭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실패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너무 환경이 힘들고 또 마음이 곤란해서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면 그 이겨낼 수가 없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내게는 이런 환란이 이런 지금 어려운 때가 축복의 때인 것 같습니다 라고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기뻐서 그 청년 힘들어하지만 그 힘든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붙잡고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것이 감사해서 함께 축복기도 하고 그렇게 밤 12시 넘어서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주간 오늘 주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뭐냐면 힘든 때 환란의 때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그 힘들 때 아주 대표적으로 힘들었던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 힘든 것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으로 칭찬받았던 그런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나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겨내기를 위해서 한번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를 먼저 좀 보기로 원합니다. 물론 성경을 이 기록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첫 서두에 나온 것처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일곱 교회에 이렇게 전달된 겁니다. 하지만 그 계시를 주시고 사도 요한에게 그 말씀을 전하러 간 이가 누구냐면 처음이요 나중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옮겨서 전한 겁니다. 처음이고 나중이 되셨던 분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도 했지만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알파요 오메가다 즉 이 세상에 처음 창조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마치는 순간까지 있는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증거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6절에서 7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하신 것처럼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 뭐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면서 지금 환난 속에서 넘어지고 업하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의 축복을 생명의 유업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힘들어서 세상 길로 이유의 길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혹 받아놓고서는 거기서 내가 왜 이럴까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길로 나가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분이 이 서머나 교회에게 그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이것이 8절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여러분이 지금 다 죽게 되어서 힘들어했던 그 죽음의 고통, 어려움의 고통을 겪어 마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죄가 없으시면서 그 고통을 다 당하셨던 사람, 그렇지만 그 모든 질곡에서 끊어지고 해방돼서 일으키셨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그 고통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도 여러분의 방황도 아시는 이가 말씀하시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들으라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인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생명, 생명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질문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죄로밖에 죽을 수 없던 사람에서 다시 거듭났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거듭나고 소망이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엊그제 같지만 그 엄동설화에서 폭설이 쳐서도 기쁨 가운데 펄펄 땄다가 내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내가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넘어진 것 때문에 이제 지금 꽃이 피는 봄이 오는데도 냉랭한 얼음 가슴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생명의 자녀여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이 오늘 크게 네 가지를 서머나 교회에게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궁핍한 자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대말로 얘기하면 네가 지금 망하게 됐고 네가 다른 사람에게 천대받고 조롱받는 자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존귀한 자요 인정받는 자요 칭찬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어려움에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비방이라. 아멘. 지금은 그리고 특히 우리 한민족이라 이 미국 땅에서 예수 믿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봅니다. 축복입니다. 100년 전에 한국에서 그리고 아마 남부로 갈라진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성경이 이 편지가 전달되는 1세기쯤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신처럼 여겼고 그 다음에 그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여기면서 유대교인들이 너무나 극심하게 기독교를 핍박하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물질도 힘들고 환경도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 당시에도 지금에도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물질을 많이 얻고 명예를 얻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기도응답인지 욕심인지가 이루어지는 즉 만사 형통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작은 목자가 우리 교회 식구
뿐만 아니라 교회를 떠난 사람 또는 내가 아는 사람, 한국에 있는 사람, 다른 곳에 이렇게 주일 예배라 설교라 많이 보내게 됩니다. 제일 답답한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를 아니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감사는 뭐냐면 그들의 물질이 그들 어떤 만사 형통된 걸 통해서 감사하다고 느끼는 거지, 이 작은 목자 그들에게 설교를 보내고 기도하는 건 뭐냐면 물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새롭게 되고 이 따뜻한 마음에 대해서 죄를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뜻에서 그들에게 사랑을 증거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지만 복을 받는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을 회복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세하는 것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의 축복은 세상에 누리는 복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받은 궁핍은요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 사유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하는 배척을 당했을 것이고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부적절하게 되면 혹시라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에 얻는 것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을 겁니다. 지금도 한국과 미국에서 올바른 크리스찬으로서 직장 생활하면서 술, 담배 하지 않거나 타락한 곳에 가지 않으면서도 믿음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때로는 승진도 늦어지고 때로는 그들이 다른 많은 곳에서 장애를 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무능력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받는 불이익이나 열등감이나 다른 것을 묵묵히 이겨내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러면서도 그걸 참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안에 생명,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미혼이 형제 자매들이 가정을 누리고 새로운 결혼하는 문제에 많은 것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보스 땅에도 많은 미혼인 형제 자매들이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얻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더럽고 추한 방법으로 교제하고 많은 만남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짝을 만나며 거룩한 가정, 거룩한 몸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뭡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외로운 자 같고 그들이 많은 자 같고 그들이 조롱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거룩한 생명을 가진 실상은 부유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오늘 세무서 직원 그러면 다들 뭔가 잘못한 것이어도 좀 뜨끔뜨끔합니다. 세금을 내야 돼서 그런지. 세무서 직원이 어느 가난한 목사님 집에 찾아왔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징수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세무서 직원이 목사님과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이 목사에게 혹시 재산이 있으면 그 세금을 매기려고 합니다. 세무서 직원이 이렇게 앉아서 그 세무책을 놓고 기록책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재산이 많으십니까? 이 목사님 얘기합니다. 예, 재산이 많습니다. 저는 부자입니다. 세무서 직원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 그래? 한 건 잡았네? 그러면서 묻습니다. 아니, 가난하다고 그랬는데 무엇이 부자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이 가난한 목사님입니다. 저는 부자입니다. 저는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에 살 수 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생이 있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기도해 주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다른 거 가지고 계십니까? 예, 나는 부자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녀들이 내게 있습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또 다른 거 있습니까? 함께 작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입니다. 그랬습니다. 세무서 직원이 갸우뚱하면서 그 밖에 다른 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늘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서포트하는 가족이 있고 나와 사랑을 나누는 교회의 식구들이 있어서 나는 부자입니다.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세무서 직원이 이렇게 기록한 책을 딱 주고 맞습니다. 당신에게 세금을 매길 수 없지만 당신만큼 부자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사랑방 할 때 그랬어요. 이 작은 목자가 정말 이렇게 신나서 이런 설교하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환경에 승리할 때도 실패할 때도 난 나의 마지노선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작은 목자의 마지노선이 여러분과 함께 되시길 원합니다. 이 사역하는 마지노선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명이든 백 명이든 함께 나누면서 웃고 웃을 수 있고 기도하며 살아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사실이 나는 그것이 나의 축복이며 행복이라는 사실 마지노선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많은 거 외형적인 거 함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나 하는 자들의 회방을 안으니에서 어떤 유대인이나 한 민족을 폄하하거나 회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선택받은 다른 사람들을 회방하는 것을 안타깝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전혀 이단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을 회방하고 조롱한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무수의 불처럼 우뚝 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뚜벅뚜벅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지금 연약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부유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민생활 유학생활 할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승리하는 것이 좋은 논문이나 많은 학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함께 웃고 웃어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은 성공한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이 보선에 있을 동안 잠깐이 아니라 여기서 있든 다른 곳에 가든 어디든 간에 늘 함께 교제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난한 것 같지만 실상은 부유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고난을 두려워 말라. 고난을 두려워 말라.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는 것, fear not,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제가 여러분의 청년 나이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증거합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국가였을 때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브렌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에 공산주의가 있었을 때 그 강릉에 달려서 옥에 갇혔습니다. 협박을 받고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삶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 렘브란트 목사님이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렘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 성경이겠죠.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성경을 쭉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읽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몇 번 나오나 이렇게 하나하나 쉬어봤다는 겁니다. 쉬어봤더니 그 성경에 365번의 단어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읽습니다. 하루에 한 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365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목자도 그렇게 처음부터 그 짧은 기간에 볼 수 있으니까 컴퓨터에 도움을 받아서 개역 개정을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버전이 약간씩 다르니까 표현법이 약간 달라요. 개역개정이 보니까 81구절의 문장 중에서 긴 문장 중에서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여러분 삶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 영어로 찾으면 또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또는 때로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올바로 쓰지 못할 정도로 공포와 좌절과 낙심 속에 빠질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시험이나 어려움, 더 어려운 환란이 다가온다라도 여러분 그 담대한 겁니다. 성경은 오늘 주신 말씀은 너희가 몇이 옥에 갇힐 거다 그랬습니다. 옥에 갇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투옥입니다. 자유를 잃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생명을 잃지 못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 놓고 이렇게 자유를 누리지만 자유가 없는 곳에 가게 되면 굉장히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알게 됩니다. 옥에 갇힌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아마 절망과 낙심이 그리고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극심한 공포에 다다를 겁니다. 천하장사라는 삼손이 어땠습니까? 옥에 갇혔었습니다. 믿음을 증거하면서 기적과 이적을 받던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옥에 갇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보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옥에 갇혔을 때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기가 오게 되면 믿음이 연약하거나 우울증이 걸리거나 정신분열증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다른 약함을 가진 사람만이 두려움을 갖는 건 아닙니다. 힘이 센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도 모든 사람도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느냐,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들었던 예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그 위기를 자기도 모르게 이겨내는 그런 것에 대한 예화를 하나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여행하는 사람이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여인을 만났습니다. 너무 힘들고 추운 곳에 지쳐있기 때문에 말에서 태워줬습니다. 말을 타고 가는데 어머니가, 아기를 갖던 어머니가 그동안 이 추운 겨울에 너무 걸으면서 지쳤기 때문에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탔던 신사가 그 어머니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한 꾀를 냈습니다. 어머니를 말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만을 신사가 딱 들고 말을 달려갔습니다. 너무 지쳐서 힘들었던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죽기 살기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쫓아갔습니다. 숨이 턱에 찰 때까지 쫓아오니까 어떻게 열이 나고 땀이 나서 다시 몸이 액티베이션 됐습니다. 그럴 때 신사가 말을 내려서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돌려주면서 그 생명을 구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지 못해서 이루지 못해서 지금 다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뭘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친 파도를 보겠습니까? 위협을 보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앞에서 우리 길을 가는 달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만 보고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고스탄틴 황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가 악행을 저질러서 수없이 많은 사람 죽어나갔을 때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어나가면서도 십자가의 창배 죽어나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게 되면 같이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그거 보지 마시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이미 한번 죽었던 죄인의 속에서 건져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여러분에게 한번 또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함께 따라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달려간다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만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했던 것의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이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읽던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습니다. 폴리갑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폴리갑은 순교를 했는데요. 이 순교한 것이 서머나는 그 지역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서머나 교회는 지상에 살았지만 그 서머나 교회의 그 이름은 바꾼 다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터키에도 폴리갑 순교교라는 교회가 모양은 이름은 바꿨지만 그대로 있습니다.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한 것을 기념해서 예전에 서머나 교회 위치에 교회가 현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지난 지금도 교회가 있는데 이 폴리갑이 순교하기 전에 역사책에 보면 이미 다른 11명의 순교자들이 있고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12번째 순교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얘기를 좀 하기로 원합니다. 이 폴리갑은 그 당시 목자, 감독, 목사님이었습니다. 폴리갑이 죽게 된 이유는 딱 한 겁니다. 당신이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만 얘기하면 지금도 풀어주겠다. 그런데 우리의 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다른 거는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얘기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폴리갑이 체포를 당해서 폴리갑 그 목자 감독이 체포를 당해서 서머나에 있던 노천극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로마 총독은 그 인품을 알기 때문에 살려주기를 원했습니다. 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임을 부인하고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만 인정하고 단 한마디만 하면 내가 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저 이 폴리갑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나는 지난 86년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겼는데 그분은 주님을 섬길 때 예수님은 나에게 단 한 번도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내 살겠다고 지금 내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참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로마 총독이 마지막으로 폴리갑 감독에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그러면 정말 네가 마음을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나는 다른 형벌 중에 잔인한 형벌 불로 너를 태워 죽일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폴리갑 목사님, 폴리갑 감독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은 한 시간만 지나면 타다가 꺼질 불로서 나를 협박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당신이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속에서 당신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은 유대인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폴리가 감독을 죽기 위해서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장작을 들고 불에 태우지려고 나뭇가지는 일을 했던 자기의 종교생활과는 반대 생활을 했던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폴리가 그 감독님은 86세의 나이로 화약에 처해서 죽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지만 죽음까지도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으면서 내 일평생 또한 한 번도 나에게 해를 끼쳤던 우리 주님을 나는 배신할 수 없다는 이 폴리갑 감독의 그 믿음이 그 충성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것이 도전이 되기 위해서 서머나 교회라는 그 교회는 사라졌지만 그 장소 위치 비슷한 곳에 지금 폴리갑 기념교회라는 것이 현재 계속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받고 있습니다. 충성하라. 이는 헬라어는 피스토스입니다. 이 피스토스라는 뜻은 우리말을 표현하면 믿음이 가득하다, faithful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 가득한 생활을 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정말 근데 이런 얘기를 들게 되면 정말 어떤 뛰어난 사람들만 이렇게 죽기까지 충성하는 줄 알겠지만 사실상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충성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은 수없이 많은 성경에 있지만 우리가 아는 소설 코어바디스에서도 이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센커비치의 유명한 코어바디스를 읽어보셨습니까?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로마에서 정신병자 황자였던 네로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 학살을 당할 때 기독교인 처녀 기리아는 원형극장에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영화에서 노예했던 그 우르서스가 들쇠 머리를 비틀면서 기르아를 구출해 나갑니다. 시민들의 외침으로 해방되는 그런 멋진 그런 역사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 당시 있을 때 그 당시에 이 로마가 막 미쳐가지고 돌아갔을 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여기 있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할 거고 다 죽게 됐다고 생각해서 이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서 길 밖으로 캄바디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길 가운데서 그가 아주 친숙한 사람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서 도망가고 있는지 할 때 베드로를 만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양을 버렸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나는 다시 로마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답에 베드로가 성문 밖으로 도망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는 그것을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누가 나를 알까 할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한 것을 반대하고 도망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충성하려 거꾸로 십자가 지고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충성하는 것이 너무 어려우면 한번 따라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자. 작은 일에 충성하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즉 목숨을 걸은 그런 충성도 있지만 우리가 사는 사는 작은 것부터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런던의 빈민가에 삼류 필경사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복사기나 또는 사진을 찍어서 하는 그런 다 있지만 예전에는 어떤 서류를 하면 열심히 그대로 그 글씨 잘 써서 그 카피해주는 사람이 필경사입니다. 힘든 거죠. 그냥 남이 했던 것을 그대로 기계처럼 옮겨주는 것입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남의 책이나 서류를 빌려주고서 정말 겨우 입에 풀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게 하는 그 일을 갖다가 단순하게 그냥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고 책을 베껴가면서도 자신의 환경 속에서도 언젠가 하나님이 축복해서 진지하게 그 맡은 말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필경사 일을 마치는 35세 때 그가 파리 대왕이라는 첫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무려 그 당시에 450만 부나 팔리는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이 1983년에 노벨, 그가 바로 파리 대학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윌리엄 골딩인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중에서 하는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쁠 때가 많아요. 우리 연기자님이 칭찬하는 공개자로 칭찬하는데 열심히 와서 그 찬양곡 선정하는 거요. 이미 우리 예배 전에 이미 목사님 이번 주에는 이런 곡 합니다. 미리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맡은 직분을 한 주 두 주 미루는 거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내가 좋을 때는 열심히 하고 내가 싫을 때는 그만두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역자를 우리 교회에 네 명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모도 있고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내에서 가정 내에서 교회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최근에 아주 신문에서 기사 본 기사입니다. 유명한 학술지에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최고의 약이 또 하나 나왔다는 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맛있게 식사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맛있게 식사할 때 다른 대충 먹는 식사그룹보다 우울증이 확 치료했다는 그런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작은 목자가 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함께 기쁨 가운데 맛있게 식사하는 것, 행복하게 식사하는 곳에서 축복이 따랐습니다. 가정을 가지신 분들, 부부가 서로 맛있게 식사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거 식사하십시오. 직장을 가지신 분들, 여러분의 상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았든 선하거든 까다로운 사람이든 그곳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동료나 친구를 만날 때 크리스찬스 모범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편할 때는 열심히 하고 내가 요만큼 싫어지고 감정이 틀어지면 마음대로 하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충성하는 모습이 나의 믿음도 살고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는 것입니다.
시간이 하도 빨라서 지난주가 됐나요? 지난주인가요? 우리 영교자매가 우리 그 비위에서 초청을 했을 때 아주 좋았습니다. 음악도 멋있고 친숙한 곡들, 때로는 클래식이 우리가 나 같은 문의안에게 굉장히 두려움으로 올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한 번 두 번 들어봤던 곡들을 또 연주해 주니까 그 멋진 음악이 또 되게 두려움 없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왔을 때 음악을 해서 정말 많은 연주자들이 있는데 제 이 목자님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피콜라로는 아주 작은 악기였어요. 제일 앞쪽에 앉아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앉았는데 멍하니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한 자매가였습니다. 많지도 않아요. 근데 아주 새소리처럼 꼭 필요할 때 쫙 내는데 꼭 한 번 내는 소리가 그 음악을 확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런 것이 있어요. 열심히 앞에서 정말 눈에 확확 띄는 열심히 멋진 자리에 있는 것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하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일에서 꼭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 충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충성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내가 주님을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렸었다는 담담한 믿음도 중요하면서 그러나 이 땅 살면서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일 하나를 충성을 다하는 것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충성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좀 두려운 얘기가 있습니다. 너에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이라는 것이 상징성이 많아서 앞으로 다가올 대환난의 그 환난의 상징도 있지만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정된 시간이고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 눈에서는 그 고통과 시간이 짧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십시오. 이기는 자에게는 죽도록 충성한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겠다는데 그것이 빈자리로 다른 사람들은 다 상급의 면류관을 받는데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전에 이 보스턴에 굉장히 큰 국제적인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달려오는 1등을 달려오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마라톤에 들어서 이제 꼬린 지점을 받는 그 꼬린 지점을 바로 알기 전에 여기가 마침선 피니쉬라는 선에 페인트를 칠하는데 그 피니쉬를 밟다가 너무 지쳐서 뒤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못 일어났다면 금방 못 일어났어요. 피니시선을 밟는 그 순간에 미끄러져 넘어져서 뒤로 넘어졌어요. 앞으로 넘어졌으면 꼬린이 되는데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만약에 넘어지지 말고 2등 하던 사람이 달려들었다면 그가 아무리 1등을 했었더라도 그는 2등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선수가 또 큰 용기와 초인전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1등을 했어요. 우리가 인생이 그런 겁니다. 마라톤선을 달렸는데 지금 나는 만보다 획기적인 것을 발표하고 인정도 받고 칭찬을 받고 앞으로 달려갔지만 조합뱀 피니시선 종착점인데 거기에 가지 않고 거기서 머물고서 그냥 있는다면 늦게 출발했더라도 쩔뚝쩔뚝거리며 가더라도 그 피니시선을 지나간 사람한테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내가 과거에 이런 응답도 받고 이렇게도 봉사하고 이렇게 섬겼는데 과거만을 보는 사람들은 아직 종착역을 달려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면류관을 우리 받을 때까지 이 땅 살면서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천천히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 그래서 이런 것을 듣는 사람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린 귀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귀가 있는 사람에게 왜 들으라고 하는지 그 예화를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악마들의 사탄들이 있으면서 악마들이 지옥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멸망시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까를 회의를 했습니다. 영우양 정우양 해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되니까 이 악마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한 악마가 얘기합니다. 뀌를 냅니다. 아, 기독교인들 없애는 거 간단합니다. 기독교인들 칼과 창으로 다 전부 죽여버리면 됩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늙은 악마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거 안 해본 거 아니야. 옛날에도 기독교인들을 정말 나의 종인 그 황제들 통해서 막 수없이 죽이고 사자밥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한 사람 죽이면 그 죽은 사람의 피가 순교의 피가 되어서 오히려 몇백 명, 몇천 명씩 늘어나는 그런 역사가 나서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면 안 돼. 그런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작은 악마가 나타나서 이렇게 합니다. 아유, 죽이지 말고 큰 감옥을 만들어서 다 감옥에 묻어놓읍시다. 그랬더니 또 다른 경험이 많은 늙은 악마가 얘기를 합니다. 감옥에 가둬놨더니 그들이 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그것이 되려 번번이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작은 악마입니다. 간단합니다. 아예 그들에게 성적인 문제를 개방시켜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만나고 교제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그거 괜찮겠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없앨 수 있겠구나 하겠구나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악마가 뭐냐면 그런 것도 성공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갑옷처럼 입고서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가 돼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봤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악마들이 이제 막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죽일까? 그랬더니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간사하고 가장 나쁜 악마가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망하는 방법은 그렇게 칼과 창이나 위협이나 오게 갇히고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인들을 타락시키는 방법은 하나다. 예수님을 잘 위용적으로 믿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찬양도 하고 성경도 읽게 하라. 하지만 그것이 오늘 아니라 내일 하도록 밀어놓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아니라 내일 하자라고 밀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효과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넘어졌다고 이렇게 그 늙은 악마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할 때 듣고 나서 그래 참 좋은 얘기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듣는 이 순간부터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원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았습니까? 그 직분 맡은 거 하루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가진 사람은 가정사역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 사랑방 모임에서 한 부부가 와서 이런 얘기 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당신을 내게 보낼 하나님이 있겠어.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했어요? 미루지 마세요. 작은 거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며 저를 대적하라. 아멘. 여러분요, 잘 되고 형통하고 기도응답 받는 거요, 그게 축복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많은 게 이루어지게 되면 오히려 교만해지고 아 나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되려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사랑 나누지 않습니다. 그것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만할 교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다 죽게 된 것 같은 것이 그것이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서 이전에도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하나님 보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승리요. 그렇게 가는 사람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승리했다고 자만하는 모든 사람 그로 인해서 나중에 이 땅에서는 많은 것을 얻을지언정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일곱 교회 중에서 두 번째 교회, 정말 칭찬만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책망 하나 없었던 교회입니다. 작고 힘들고 외형적으로 보잘것없지만 칭찬받았던 교회가 뭐냐면 세상적인 부유함이나 명예나 그 영광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본 사람입니다. 교회가
나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거 바라보지 않고 온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서문화 교회 같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나와 우리 이웃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도 그 축복을 다 나눠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난한 자 같고 핍박받는 자 같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부유나 명예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 영광 바라보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철한 모습으로 가장 힘든 십자가의 형을 담당하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날의 고통이나 한때의 어려움을 인해서 세상 밖으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아버지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지 않도록 아버지 구원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 지옥불로 달려가는 곳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